대장 초선역의 문채원 씨, 천재지감 박재상역의 조승우 씨, 몰락한 학교 김선역의 지성 씨, 막걸리 흑대는 세도가 김양은역의 백윤식 씨, 타고난 자기 작고 구용식역의 유재명 씨, 그리고 권력을 빼앗긴 왕 헌종역의 이원근 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입장부터, 예, 정말 이곳이 명당이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정말 명당 제작보고에 많은 취재진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원근 씨부터 인사와 함께 역할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원근입니다. 우선 이렇게 일찍이부터 나와주시고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명당에서 헌종 역할을 맡았습니다. 헌종은 분노와 내면이 가득한 그런 분노와 슬픔이 가득한 그런 인물인데 그런 것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감독님과 함께 얘기를 많이 해가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명 씨. 예, 반갑습니다. 배우 유재명입니다. 먼저 이게 처음 이렇게 뵙는 자리인데요.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영화 명당에서 박재상의 오랜 친구이자 훗날 동지로 남는 구용식 역을 맡았습니다. 정 많고 말재주와 수완이 좋아서 장사꾼, 타고난 장사꾼으로 박재상을 돕기도 하고 같이 위험에 빠져서 헤쳐나가기도 하는 아주 재미있고 익사스러운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윤식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또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서 정말 즐겁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명당이라는 작품에서 조선의 명당 중에 대명당을 찾아서 대대선전 권세를 누리려는 아주 야욕에 찬 인물 장동 김씨 김자군 세도가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씨. 네, 안녕하세요. 지성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영화로 인사드려서 솔직히 좀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흥선대원군 역을 맡았습니다. 포용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흥선의 모습을 저 나름대로 연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우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당에서 천재지관 노력하는 천재지관 박재상 역을 맡은 조승우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영화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요.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배우 선배님들과 후배님들과 그리고 감독님과 박경림 씨와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기쁩니다. 시상식인가요? 네. 시상식인가요? 네, 저는 일단 명당에서 실존 인물이 아니고요. 허구 속의 인물이고 허구의 인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채원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 최고의 대방, 네. 조선 역을 맡았습니다. 네. 참 단아하죠, 우리 채원 씨. 예, 감사합니다. 김성균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명당에서 어마무시한 장동 김 씨 가문, 최고의 세도가 김자근의 아들 역할을 맡았습니다. 까만색 역할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명당의 감독 박희곤입니다. 최근에 제가 동료 선후배 감독님들한테 배우 호강을 누린 감독으로 좀 질투를 받고 있는데 오늘 새삼 또 오랜만에 뵈니까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서 좀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세 계절에 걸쳐서 영화를 찍었는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주신 그 배우분들의 공이 잘 살도록 그렇게 끝까지 노력해서 9월 19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하셨을 텐데 진짜 그분들을 무대 위에 이렇게 쫙 모시니까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조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기소개, 역할 소개를 정말 친절하게 자세히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명당은 그 땅이 이렇게 저희가 살면서 그냥 밟고 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땅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희로애락이 따라오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뭐 60년, 70년, 80년을 살지만 그 똑같은 땅은 몇천 년, 몇만 년을 가는 그런 이제 물질인데 그 땅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다룬 것이라 땅이 또 하나의 우리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주인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주인공 땅. 조승우 씨, 좀 전에 인사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오랜만에 영화에서 뵙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명당을 네. 선택하신 이유 여쭤볼게요. 보시기에도 제 주변에 계신 멋진 우리 배우 선배님들과 지성 형님과 재명 형님 또 백윤시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선생님 네. 네. 문채원 씨, 김성균 씨 제가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그 2011년에 11년이죠? 퍼펙트 게임 퍼펙트 게임에서 네. 같이 하셨던 저를 써주셨던 저희 박희곤 감독님 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이 작품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아나리오가 1도 없었다. 이분들을 보면 뭐가요? 네, 아나리오가 없었다 전혀. 안 할 이유가 예. 뭐 아나리오라고 그런 아나리오. 예, 아나리오. 예, 기빠빠라. 예. 예, 죄송합니다. 자, 우리 지성 씨. 지성 씨도 진짜 오랜만에 배워 영화에서 선택하신 네. 이유 좀 아까 좀 떨리신다 그러셨는데. 네. 일단 시나리오 너무 재밌게 봐서 호감을 갖게 됐고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선후배님들과 함께라서 너무나 안 할 이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개인적으로 제가 조승우 씨 팬이에요. 네, 지킬앤하이드를 통해서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를 통해서 제 조승우 씨 팬이다 보니까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고 좋은 영화 만들어보고자 같이 한번 만났는데 참 생각한 것만큼 좋으시고 똑똑하시고 현명하신 그리고 좋은 배우였습니다. 그 고백을 쑥스러워서 오늘 처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미 하셨나요? 사실 저는 뭐 제가 쑥스럽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 사실 그대로 다 얘기하기 때문에 만났을 때 이미 몇 번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승우 씨도 자연스럽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진짜로 분위기가 좋다라는 게 어떤 건지가 느껴지는 지금 제작 보고회인데 우리 그 진짜 문채원 씨와 이원근 씨도 원근 씨는 사극이 처음이고 문채원 씨는 7년 만에 사극으로 돌아오셨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채원 씨? 네. 그냥 시간이 나름 흘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영화에서 그 다시 한복을 입는 게 저로서도 되게 반갑고 좀 설레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관객들도 설레어하지 않을까 싶고요. 원근 씨는 처음이시죠? 사극. 네, 처음.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서는 이렇게 작은 역할로 이제 몇 번 그리고 데뷔작도 사실 사극이어서 근데 이제 영화에서 이제 사극이 처음이라서 계절을 넘는 거를 처음 겪어봤어요. 근데 시작할 때는 정말 굉장히 더워가지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또 끝나갈 때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그거를 동시에 겪다 보니까 정말 뭔가 감회도 새롭고 시간도 빠른 것 같고 다들 대단하게 느껴지고 네. 그 지금 대단하신 분들이 옆쪽에 쫙 계신데 유재명 씨 어떻습니까? 이제 관객들이 이제 곧 만날 생각을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제작 발표에 참여하는 게 두 번째거든요. 하루란 영화에서 처음 이렇게 제작 발표 참여를 했었고 두 번째인데 되게 떨리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영화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되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좋은 어떤 명당처럼 좋은 기운과 어떤 시너지들이 생겨야지 선택해 주시는 건데, 어쨌든 열심히 만들었고 또 이렇게 존경하는 선배님들, 동료 배우들과 또 열정적인 스태프들과 만들었기 때문에 기대를 한 건 당연하고요. 저 역시도 설레는 마음으로 영화를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윤식 선생님, 지금 네. 예고편이 공개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빨리 보고 싶다고, 빨리 추석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선생님의 작품은 일단 딱 나오시면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기대를 하는 힘을 갖고 계시거든요. 관객 만나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늘 뭐 겸허한 마음입니다. 네. 겸허한 마음. 왠지 고수의 한마디가 아니었나 싶고, 아드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긴장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많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긴장되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동쪽에 가면 대박이 난다 입니다. 자, 지금 이곳도 서쪽에서 보면 동쪽이죠. 네, 대박이 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화의 흥행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바로 흥미로운 소재 아니겠습니까? 소재. 명당의 소재, 명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이사 갈 때 집터를 보고, 그리고 뭐 도서관 명당, 카페 명당 이런 거 이제 많이 찾아들 보는데요. 감독님, 이 많은 소재들 중에 명당을 소재로 하신 이유? 이 영화는 제가 참여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참여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10년 정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이죠. 그 주피터 필림의 주피로 대표님이 명당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하시겠다고 준비를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자료 조사를 하시고 뭐 역사적인 고증도 참고를 하시고 각본도 준비하시고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각색에 참여하고 이제 연출을 하게 됐는데, 그 제가 참여했을 때 이미 명당이라는 소재에 대한 많은 그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었고, 그 요소들이 제가 연출을 욕심낼 정도의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명당이라는 소재는 사실은 사람의 의식 속에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해요. 그 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이제 문제인데, 결국 사람의 욕망 뭐 이런 것들로 귀결되는 지점이라서 이제 영화화 하기에 아주 좋은 소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매력적인 소재에 역사적인 사실을 영화화해서 또 재해석한 아주 거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승우 씨, 이 명당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하나를 좀 꼽아주신다면요. 영화 명당만의 매력. 지금 너무 많아서 아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보통 다른 작품들은 어떤 한 인물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가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떤 땅, 터, 그리고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옛 모습들을 한 번에 더 감상하실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아름다운 우리나라 옛 모습, 풍광, 예. 그리고 제8의 주인공, 터. 예. 지금 여러 가지 매력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성균 씨는 혹시 천하명당이 좀 존재한다고 평소에 좀 생각을 하셨나요?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렇다면 이 작품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웠고, 네, 명당이 진짜로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은 이 영화에서 이렇게 난리를 칠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더 확실하게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영화 촬영 이후에 좀 생각이 바뀌신 부분도 있겠네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네. 지금 집 알아보고 다니신다는 소문이. 아니요. 아니요. 지금 살고 있는 집 터가 괜찮은 것 같아서, 네. 괜찮습니다. 아, 터가 좋습니까? 네네네. 좋습니다. 지성 씨, 이번 작품이 흥선,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실존 인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론 지성 씨와 맞닿는 점이 참 많지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두셨나요? 물론 실존 인물이어서
부담이 없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자료를 찾아봐도 흥선 대원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 외에는 그렇게 딱히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그렇죠. 상황인지라 또 그리고 또 저희 명당 영화 명당에서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기의 흥선 대원군이 아닌 젊은 흥선을 다루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좀 기존에 그 전에 이제 흥선이 살아왔던 그 발자취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어떻게 했겠구나 추론을 해봐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그의 리더십이 있었을 것이고 그 리더십의 색깔을 얘기를 하자면 포용의 리더십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었고요. 그리고 표현을 잘 해보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워낙에 또 캐릭터 분석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김성규 씨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캐릭터들이 정말 쟁탈전이 엄청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 캐릭터들 어떤 모습으로 분했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서쪽에 가면 인연을 만난다. 이제 지금 무대 위를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이 명당을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캐스팅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그 첫인사 하실 때부터 이분들과 함께해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백윤식 선생님 네. 네. 지금 정말 많은 영화를 하셨지만 이번엔 진짜 후배분들 중에서도 뭐 만났던 후배분들도 있고 처음 만나는 후배분들도 있는데 어떠셨나요? 좋죠. 항상 이제 이 인생과 뭐 연기 부분에서 좀 앞서 사는 사람으로서 항상 이렇게 이제 후배들 또 동료들 보면은 항상 예, 바람직하고 믿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예. 그야말로 명당의 기둥이 되어주신 선생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문채원 씨. 문채원 씨는 사실 이제 박희공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사극엔 문채원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과찬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감독님과 이번에 첫 작업하신 거였죠? 네. 예, 어떠셨나요? 감독님과의 작업은? 인연을 만난다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네, 저도 감독님과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함께 영화를 찍을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또 감독님 영화를 제가 이전에 많이 좋아했고 인상 깊게 봤었던 또 관객이었기 때문에 감독님이 연출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네. 되게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 네. 감독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이번에 또 두 분이 함께 하시니 더욱더 기대가 커집니다. 유재명 씨. 네. 사실 그 옆에 백윤식 선생님께서도 조승우 씨와 이번에 세 번째 작업이지만 유재명 씨는 지금 현재 또 브라운관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 전에 비밀의 숲. 근데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였는데 이번에는 완전 절친으로 나오세요. 네. 조승우 씨와의 호흡 어떠셨나요? 그 세 번째 이제 만남인데 이번 그 조승우 배우와 저의 어떤 캐릭터의 모습을 보시면 그전 작품과는 또 완전히 다른 또 새로운 케미를 또 보실 거라고 장담 드리고요. 조승우 배우와 저가 이렇게 어떤 인연 때문에 같이 작품을 하게 된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재밌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 현장에서든 아니면 일상에서든 되게 좋은 친구이고 그래서 되게 행복한 어떤 인연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저를 계속 따라다닌다면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지금 은근히 나를 따라다니는 거다라는 얘기를 흘리셨어요. 조승우 씨 왜 이렇게 질척거리셨어요? 그러게요. 제가 너무 질척돼가지고 한 30작품 정도 더 따라다닐 예정입니다. 앞으로?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이제 앞으로 27편의 작품 맞나요? 6편의 작품 더욱더 기대를 해보면서 이원근 씨는 그런가 하면 진짜 대선배님들과 작품을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떨리는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떨리고 사실 여기 계신 백윤식 선생님부터 모든 선배님들이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떨고 있는 저를 이렇게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재밌는 말씀도 해주시고 감독님께서도 저의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늘 노력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 인복이 있는 건가 정말 이거 이 은혜를 이 감사를 누구한테 돌려야 할까 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 오기까지도 너무 그냥 그 뭐지 이렇게 관객 입장으로서 사실 봤을 때 아니 이런 선생님과 선배님들과 나오는 영화를 안 볼 수가 있을까 관객분들이 이런 정말 내가 관객이라도 네네네 이런 감사함을 가지면서 그냥 이렇게 너무 떨리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이 고마움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감독님한테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순간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감독님 살아들리셨어요, 지금. 예. 좋습니다. 우리 이원근 씨 또 기대해 보면서 전달해 주시죠. 요거 보면 딱 느낌이 오시죠? 예. 손가락 막대기입니다.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해당되는 분을 그냥 조용히 지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마이크를 들여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렇게 얹을 수 있는 질문들이 있죠. 마음속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기대값 명당의 캐스팅 소식을 듣고 가장 기대됐던 배우는 이 배우다. 하나, 둘, 셋. 자, 감독님은 문채원 씨, 김성균 씨가 지금 조승우 씨. 문채원 씨 누굽니까? 저 선생님. 아, 백윤식 선생님. 문채원 씨 누굽니까? 아, 본인입니까? 예. 감독님? 김성균 씨? 아, 감독님의 연출이 가장 기대됐다. 좋습니다. 조승우 씨가 지성 씨, 지성 씨가 백윤식 선생님. 선생님, 지성 씨입니까? 조승우 씨입니까? 문채원 씨입니까? 누굽니까? 조승우 씨, 예, 여러 타셨고요. 유재명 씨가, 예, 선생님. 그리고 이원근 씨도 선생님. 지금 백윤식 선생님이 네 표 이상으로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대단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누구한테 좀 여쭤볼까요? 그 조승우 씨 선생님을 지목하셨죠? 저는 마음속으로는 선생님 지목했는데요. 요걸로는 아, 지성 씨 하셨다. 했습니다. 지성 씨 하셨고 지성 씨가 선생님 하셨죠? 네. 지성 씨. 아, 저 뭐 제가 선생님의 연기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만은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선생님의 그 마음의 크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김지학은 역을 어떻게 소화하실지 사실 눈여겨봤었는데 후배로서 근데 정말 그냥 뵙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었고요. 존경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배움의 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말. 자, 다음 질문 바로 한번 드려봅니다. 매력, 갑, 명당에서 내가 연기한, 본인이 연기한 캐릭터 빼고 가장 탐나는 캐릭터를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탐나는 캐릭터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초선이 지금, 잠깐만요. 자, 의외, 잠깐만요. 지금, 백윤식 선생님이 지성 씨, 유재명 씨 누굽니까? 초선? 초선? 이원근 씨 누구예요? 지성 선배님. 지금 지성 씨가 두 표고, 지금 조승우 씨가 두 표고, 초선이 네 표인가요? 세 표인가요? 조승우 씨 마이크 좀 일단 잡아주세요. 왜 초선이 탐납니까? 그 역할. 조선 최고의 미모를 가지고 지성 가지고 지성 씨 옆에도 있는데 예 그렇죠 규지성 말고요 규지성 네. 아니고 예. 일단은 홍일정으로서 너무나도 큰 매력을 저희 영화에는 때문에. 절대 없어서는 안 돼. 채원 씨가 현장에 나타날 때면 저희는 항상 웃음꽃이 피고요. 저희 다 남자잖아요. 너무 백윤 선생님이랑 촬영할 때 빼고는 정말 너무 끔찍했습니다. 갑자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역할 자체들이 막 이렇게 치열하다 보니까. 예. 뭐 예. 다 막 그쵸. 그래서 항상 저희 모든 스태프들이 채원 씨만 오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채원 씨가 또 이렇게 주는 아주 밝은 에너지가 있는데 채원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아, 지금 세 표를 받으셨습니다. 축하의 말씀 드리면서. 부럽네요. 예. 자, 다음 질문입니다. 변신 갑. 슛에 들어가면 실제 모습은 전혀 볼 수 없는 180도로 변하는 배우를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또 복잡합니다. 또 복잡해. 자, 조승우 씨가 지금, 유재명 씨 누굽니까? 지성 씨. 조승우 씨가 두 표. 지성 씨가 두 표. 김성윤 씨가 한 표. 그리고 이원근 씨 누구죠? 백윤식 선생님이 두 표. 자, 이렇게 되면 백윤식 선생님, 지성 씨, 조승우 씨가 타입니다. 두 표씩. 어떤 분이 대표로? 지성 씨? 기분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뭐 열심히 하라는 말로 네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성 씨가 누굴 지목하셨죠? 저는 유재명 선배님. 아, 말씀 좀 네. 해주세요. 네. 아니 선배님은 제가 그 다른 작품도 이렇게 승우 씨랑 지금 라이프도 예. 봐도 특별하게 뭔가를 안 하시는데 달라요. 네. 가만히 계셔도 다르고 그런데 슛 들어가면 그 색이 드러나는데 우리 명당에서도 그 구용식의 캐릭터를 정말 잘 소화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 그러셨긴 했어요. 그래서 뭐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 촬영장이 사실 굉장히 좀 촬영하는 날은 조용한 가운데 시작이 될 만큼 각자의 캐릭터에 그냥 딱 무던하게 네. 조용히 계시다가 갑자기 그 캐릭터들로 다 되시는 거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영화에 대해서 사실 믿음이 더 생겼고요. 저도 참여하면서도 되게 설레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짧게 말씀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 정도면 짧은 거죠. 예. 그렇네요.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복갑. 정말 한복이 잘 어울렸던 배우는 누구일까요? 모두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그녀에게로 향하나요? 자, 지금 백윤식 씨만 본인을 아니에요. 아닙니까? 지성 씨입니까? 넘어간 겁니까? 지금 모두 그녀에게. 그렇다면 그녀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가장 한복이 지금은 그게 더 궁금하네요. 문채원 씨. 잘 어울렸던 분은 누굽니까? 아, 진짜. 감독님 한복 입고. 자, 문채원 씨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인이 몰표를 받으셨는데 본인의 선택은 본인 저는... 하셔도 돼요. 네. 본인을 하고도 쑥스러워서 자 그렇다면 문채원 씨의 말씀을 들어볼게요. 왜냐면 이게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촬영하기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채원 씨. 네. 아무래도 한복이 더울 때도 그렇고 추울 때도 그렇고 좀 애로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아주 우리나라의 그런 색깔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다채로운 색으로 이번에 영화에서 준비해 주셨었어요. 저도 굉장히 입으면서 색다르고 행복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복 자체를 워낙 좋아하고 어떨 때는 또 한복을 이제 이렇게 촬영할 때 가끔 입는데 한복이 되려 더 편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네 저도 한복 입으면 마음이 편안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입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니 보는 관객들도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름다운 한복도 예, 극장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완벽갑. 한 번에 오케이 사인을 가장 많이 받은 배우를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아 모두 백윤식 선생님에게 가고 있고 저 유재명 씨만 다른 분인 것 같은데요? 아, 선생님이랑 친신이 많이 없어가지고 보질 못해서 아, 조승우 씨한테 간 네. 건가요? 좋습니다. 조승우 씨가 지금 감독님도 조승우신가요? 선생님 아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는데 이 얘기는 감독님한테 들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감독님 모든 분과 함께 하셨잖아요. 선생님이 정말 완벽에 가까운 완벽값 그 아까도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저희가 선생님 연기를 뭐 어떻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감독 입장에서 어떤 방향이나 어떤 좀 깊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현장에 갈 때가 있는데
막상 리허설을 하면 제가 한 5 정도 생각을 하고 갔으면 선생님이 한 10 정도 준비를 하고 보여주시니까 뭐 리허설하면 바로 첫 테이크에서 오케이가 나오고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역시 명당의 기둥 같은 모습을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서 서둘러 남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키워드 주시죠. 자, 남쪽에 가면 바람 잘 날 없다 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진짜 그 유재명 씨 영상에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로케이션, 아까 그 선생님께서는 팔도를 다 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말 많은 로케이션 그리고 아름다운 로케이션에서 진행이 됐는데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아무래도 배우인 저희들도 힘들었겠지만 스태프분들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짐을 풀고 헌팅을 하고 로케를 하고 찍고 또 철수하고 그 긴 여정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물론 또 힘든 부분이 있었겠죠. 네. 예. 스태프분들 고생 많으셨고 특히나 김성균 씨는 또 그 로케이션에서 말을 또 많이 타셨어야 됐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부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전에 제가 말을 잘 타지는 않은데 그래도 다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을 너무 믿어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뭐 말 탈 때는 동물과 저는 교감을 해야 된다. 그쵸, 중요하죠. 말이 자기가 알아서 서줄 것이다. 자기가 알아서 갈 것이다 라고 너무 이제 그 말을 너무 믿었고 또 저한테 너무 자신만만해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조금 이제 말이 이제 저기 자기 몸만 통과하면은 위에 사람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말이 그래가지고 말은 통과했는데 제가 통과를 못한 거죠 이제 아이고 그래서 좀 다쳤어요 괜찮으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몸은 괜찮은데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때 현장 분들한테 예 가시 다 찌그러져가지고 예. 아, 영화에서는 못 보잖아요. 못 보, 절대 보시면 안 되죠. 예. 나중에 꼭 비하인드로, 예, 네네.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그, 지성 씨, 진짜 이게 영화 마지막 부분에 뭐 스포가 될 수는 있지만 대규모 하이라이트 액션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드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액션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많이 부족해서 열심히 준비한 건 맞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지는, 잘. 근데 왜냐면 너무 그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촬영 준비를 네 다행해요 진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신을 그 화엄사라는 정말 그 큰 절에서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신기했고 되게 영광이었어요 그쵸 로케이션 네. 자체가 네. 예. 그 액션 씬에 함께 김성균 씨는 쉽게 찍으셨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쉽게 찍었다는 말씀은 안 들어요 오늘 저랑 너무 좋은데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제가 지성 형님한테 정말 본받아야겠다. 아까 인터뷰에서도 저기 승호 형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배우의 표본, 본보기. 그러니까 앉아서 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준비하는 계속 거죠. 뭔가를 연습을 해요. 아, 계속.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제 좀 앉아서 쉬려고 하면 매니저가 저한테 귓속말로 지금 지성 형 연습하고 계신데 형 지금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나도 지금까지 한참 했는데. 나도 하다 들어왔는데. 계속 매니저가 자꾸 저 혼내요. 지성이 형 지금 연습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불편하게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저도 지성 씨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잘 알지만 정말 연습을 많이 하세요. 고민도 많이 하고 연습 많이 해서 정말 그 디테일까지 다 연습하시고 촬영은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몸에 쫙 뱄으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진짜. 진짜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정말 대단하세요.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또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지성 씨. 지금 본인은 좀 민망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지성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액션씬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조승우 씨는 제가 제보를 하나 들었는데요. 문경에서 고양이의 보온을 예 애타게 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는 액션씬 얘기하다가 그럼 고양이 얘기하니까 되게 깜찍하네요. 자, 일단 저는 액션씬에서 저는 싸움을 못하는 캐릭터예요. 여기에서? 네, 그렇습니다. 싸움 못하는 극중에서? 예. 횃불 들고 싸우는 캐릭터입니다. 네. 앞뒤 안 보고 막. 예, 그래서 저는 액션씬에 고생하지 않았고요. 네. 문경에서 이제 처음 되게 초반 촬영할 때인데 계속
고양이가 우는 거예요. 촬영장으로? 예, 촬영장 그, 뭐라 그러죠? 이 밑에서. 그래서 고양이들한테 밥을 줬죠. 조성 씨가? 예, 밥을 줬더니 그 뒤로 가는 촬영장마다 고양이들을 항상 보게 되는 거예요. 소문난 거죠. 고양이 연합에서. 다른 지방까지 났을까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매니저랑 같이 고양이 그 사료랑 깡통을 사서 했는데 그 고양이들이 뭐 대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지만 그런 말도 있다더라. 그래서 예. 영 명당 잘 되기를. 네, 그렇죠. 같이 함께 바라셨군요. 제가 고양이를 원래 좋아합니다. 알죠. 네. 고양이를 또 예. 네. 자, 좋습니다. 전국의 고양이들과 함께한. 명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키워드 주시죠. 북쪽에 가면 귀인을 만난다. 자, 지금 뭐 이곳에 무대 위에 이미 귀인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귀인들이 있습니다. 스틸로 준비해봤습니다. 주시죠. 자, 자, 영상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죠? 예,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진짜. 이게 정말 귀인들이 남다른 솜씨가 보여줄 수 있게 멋진 로케이션,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저곳에서 다 귀인들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조승우 씨, 물 먹을 시간이 없죠? 아니요, 예. 또 제가 제보에 의하면요, 본인 촬영이 없는 날에도 스태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촬영장에 오셨고, 그리고 스텝 모두에게 추석 선물을 준비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하지만 이제 조승우 씨의 뜻이 거기에 깃들여져 있는 거죠? 저희 대표님. 예. 예. 대표님. 제가 예. 쉴 때는 그냥 쉬었던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질문으로. 예. 쉴 때는 잘 죽겠는데, 쉬어야죠. 힘들어 죽겠는데 어딜 가요? 쉴 때 쉬어야죠. 어딜 갑니까? 예. 하지만 이제 스태프들은 항상 조승우 씨가 옆에 있었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예. 제일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항상 조승우 씨와 함께했던 명당 촬영장이었고요. 그야말로 이제 배우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스태프들이 귀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리고 스태프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 배우분들이 귀인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성 씨는 진짜 대한민국의 다양한 장소, 아까도 이제 절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양한 장소를 다니셨는데 로케이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딜까요? 네, 물론 화엄사도 그랬었고요. 네. 그리고 경주의 동락당.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지는 실제로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거기서 만약에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 그냥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네, 들었습니다.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자, 그 정도로 정말 가는 곳곳마다 직접 가봐야 알죠. 그죠? 보니까 다르죠. 자, 감독님, 진짜 이 스태프분들이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 게 곳곳에서 느껴지는데 촬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뭘까요? 아무래도 우리 극 중에 있는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면들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가장 주안점을 줬던 것 같고요. 그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장소 같은 부분도 그 인물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곳으로 찾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름답고 예쁜 곳만을 찾은 게 아니라 등장하시는 분들, 배우분들하고 그 캐릭터하고 맞는 장소가 어딘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그 장소에서 귀인을 만들어 준 거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승우 씨랑 지성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아까 호흡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좀 연기적으로 두 분이 서로 어떤 점에서 좀 가장 인상 깊었는지 궁금하고요. 조승우 씨 같은 경우는 좀 직관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중점으로 두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조승우 씨, 직관 캐릭터를 위해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감독님이 풍수지리에 대한 책을 주셨어요. 몇 장 읽다 못 읽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 책을 주는 거지? 하면서 물론 공부도 됐는데 그것도 정도가 있어야죠. 저는 핑계 같지만 대본에 충실했습니다. 네, 대본을 파고 또 파고 물어보고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예.
지성 형이랑 네, 연기 호흡은 정말로 아까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우로서 저는 많이 고개를 많이 숙였습니다. 저 형은 저렇게 하는데 난 참 게으른 배우구나. 되게 이렇게 현장에서 그냥 막 하려고 하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 진짜로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고 형은 항상 집중을 하고 계세요. 항상 이어폰, 헤드폰을 늘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중을 하고 계세요. 그게 새벽 밤샘 촬영이건 언제건 항상 허리를 펴고 음악을 듣다가 슛이 이제 리허설 들어가면 바로 벗고 언제든 준비가 돼 있는 배우인 거예요. 그래서 유재명 형이랑도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다가 되게 감탄을 했던 적도 있었고 연기의 호흡이란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잘 맞았고요. 제가 아까 형은 저한테 막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더 영광이었고 형한테 한 수, 두 수, 백 수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진심이 느껴지는 대답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성 씨, 조승우 씨에게는 이런 마음을 주셨고 김성균 씨는 다시 연습하게 만들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조금 형이라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말씀 너무 감사하고 아무래도 제가 집중력이 약하다 보니까 늘 집중하는 시간을 오래 가졌던 것 같고요. 좀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연기하면서 사실 되게 이 명당을 하면서 정말 잘은 못하더라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워낙 대단하신 배우? 아니 워낙 제가 존중하는 배우분들이 다인지라 진짜 제가 또 영화도 제가 많이 해보진 않아서 분명히 또 TV랑 영화랑 또 분명히 또 장르가 다르다 보니까 저랑은 좀 또 다른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명당을 하면서 많이 배웠고 여유에 대해서도 어떤 게 여유인지도 조승우 씨를 또 보면서 또 백윤희 선배님 또 많은 선배님을 보면서 배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조승우 씨랑 이제 연기의 호흡은 그렇습니다. 그냥 딱 첫 촬영부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와이프 이부영 씨가 지키는 아이들을 보러 가자 그래갖고 네? 몇 년 전에 같이 보러 갔는데 그때 너무 반한 거예요. 어쩌면 연기를 저렇게 시원시원하게 하지?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었고 그 이야기도 사실은 했어요. 진심이었고 그러한 가운데 사실 이제 명당을 통해서 같이 서로 눈을 보고 연기를 하니까 솔직히 약간 좀 남자끼리 쑥스러운데 참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같이 연기하면서도 참 좋았고 따뜻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조승우 씨는 또 약간 애기 같아요. 순수한. 네, 순수한. 예. 그것조차도 참 맑아 보이고 너무 좋았고요. 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같이 하면서. 정말 네. 두 분의 브로맨스 명당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두 분. 한번 마주 봐주시겠어요? 살짝? 하지 마시죠. 아니 서로가 서로를 지금 너무나 이제 리스펙트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이렇게 보기 좋아요. 예, 전달이 지금 너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네 저기 오른쪽 끝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의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네. 네 배우 일곱 분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내내 명당에 대한 애정 많이 또 드러내 주셨는데요. 또 명당이 이번 자신들에게 또 어떤 작품으로 남을 것 같은지 간단하게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성균 씨부터 한번 저쪽으로 가까이 막내부터. 예 이원근 씨. 네. 네. 저에게 있어서 명당은 명당입니다. 정말 이 명당에 발을 들여놓은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이고 다시 생각해도 정말 관객으로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그 선생님과 배우분 모든 선배님들을 다 이렇게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당이 제 인생의 명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유재명 씨. 네, 저는 저희 영화 끝나는 자리에서 어떤 막내 스태프분께서 옷을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명당은 저한테 좀 선물, 예,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큰, 사랑과 어떤 열정들을 받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 작품을 하면서, 아, 이제 영화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알겠다라는 것도 좀 느꼈었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은 역할을 만났었고, 또 좋은 인연을 또 만났고, 그래서 아마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명당은, 예, 아주 좋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물. 백윤식 선생님. 네. 저는, 작품마다 다 작품 자체를 존중합니다. 네, 이번 명당도 굉장히 존중하는 작품인데, 제 인생 연기에 한 페이지를 또 추가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페이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지성 씨. 네, 일단 이번 명당을 통해서 연기가 뭔지 또 한번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저의 어떤 연기의 그릇 스펙트럼을 넓혀줄 수 있는 넓혀준 영화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승우 씨. 네, 저는 이 영화가 빨리 보고 싶습니다. 지금 최종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명당은 저를 안달난 아이처럼 기다리게 만드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관객이 되고 싶고 극장에서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직접 출연한 배우가 그런 말 한다는 건 정말 정말 기대된다라는 거죠. 예. 문채원 씨. 저는 막상 이제 어떤 작품을 출연하기로 선택을 해놓고 나서 이제 그 안에서 그 밖에 다른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애로사항들이 또 생기고 촬영이 즐거울 수만은 없는 그쵸.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명당 찍으면서는 매 순간이 즐겁고 긴장되지만 설레었고 네 그렇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이 여기 계신 배우님들과 그리고 선생님과 그리고 감독님의 역할이 저에게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서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작품이었습니다. 네. 긴장과 설렘을 함께 준, 동시에 준 작품 명당입니다. 자, 김성균 씨 먼저 하는 게 나을 뻔했죠? 예. 명당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명당이 하게 된 것도 복인 것 같고 우리가 좋은 터를 찾아다니면서 찍었으니까 그게 복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을까 모두에게 복과 네, 같은 작품 네,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 명당은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있어서 입봉을 해서 이제 10년 됐는데 세 편째 영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도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영화가 되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감독님이랑 이원근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일단 그 감독님께는 그 이원근 씨의 캐스팅이 좀 궁금하고요. 어떤 면을 보고 캐스팅하게 됐는지 또 하나는 그 사극 영화들이 최근에 조금 부진했는데 명당이 꼭 흥행할 것 같은 그런 이유를 꼽아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고 그 이원근 씨는 이번에 좀 유약한 왕을 연기하셨는데 좀 어떻게 표현하고자 했는지 또 선배 배우들과 호흡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자, 감독님. 제가 요즘 젊은 배우들을 잘 몰라서 주피로 대표님한테 무슨 감독이 이렇게 배우들을 모르냐라고 뭐 이런 핀잔 겸 농담도 듣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캐스팅 과정에서 대표님한테 몇 분을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만난 친구가 이원근 씨였는데 처음 만나서 방에 왔을 때부터 이 친구랑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뭐 느낌 자체는.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어떨까라는 궁금함이 좀 있었는데 제가 좀 힘들기도 했어요. 거의 하루에
한 번, 두 번 빠지지 않고 문자로 20줄씩 이렇게 보내와가지고 이제 궁금한 걸 물어보고 또 답을 요구하고 그래서 나중에 뭐 답장 안 하고 뭐 그랬었어요. 나중에는 감독님아 이러고 막 이렇게 따지듯이 문자를 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이 친구가 이런 열정까지 있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젊은 친구가 열정도 있고 찾아가려는 과정에서 제가 좀 감동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현장 들어가기 전에 불안함보다는 한 3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이원근 씨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자, 그리고 사극 영화가 사실 그동안 많았었는데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감독님. 그 저희가 스태프분들이 보통 이제 배우분들이 해당되는 씬을 찍으러 오셔서 이렇게 첫 테이크를 그날 찍으면 대부분 그날의 분위기를 감지를 하거든요. 그쵸? 아, 오늘은 힘들겠구나. 뭐 오늘은 잘 풀리겠구나. 근데 다들 첫 테이크의 스태프들 입에서 다들 감탄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였습니다만 명당 어벤져스라고 저희끼리 그 여기에 출연한 배우분들이 나오는 날마다 굉장히 그 호연기를 저희가 보고 즐기고 그래서 굉장히 현장 분위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명당의 승부는 여기 계신 배우분들이 결국 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승부를 내주신다. 우리 이원근 씨는 이번에 유약한 왕 역할. 네. 네. 아, 그 사실 이 명당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이 됐던 거는 왕이라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 이게 우리 영화 속에서 헌종의 모습은 굉장히 세력도 약하고 그의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유약하고 그리고 늘 화가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저는 화를 잘 안 내거든요. 소리를 잘 못 질러서 근데 대본을 보는데 이렇게 너무나 큰 열량이 필요해서 이걸 어떻게 보여야 할까 그래서 감독님한테 항상 이 캐릭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의 감정선을 더 보여야 하는지 항상 여쭤봤는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나서 현장에 가면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리허설을 해요. 그럼 감독님이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이렇게 채워넣고 이런 부분을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선배님들도 선생님도 다 저에게 이런 뭔가 저를 위해서 편한 현장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되게 정말 정말 솔선수범이라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정말 저에게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찍을 때에도 정말 앞서 하신 그 감정 그대로 해주셨고 하나도 뭐 이렇게 틀리게 안 하고 그 감정이 빠지게 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하게 임했고 감사하게 촬영했고 정말 충실히 임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현장이 바로 명당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막내 배우인 원근 씨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가 우리 감독님 얘기에서도 느껴졌고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지막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맥스무비의 성선혜 기자라고 하고요. 네. 지성 배우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흥선대원군은 그동안 여러 매체에서 다뤄진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명당의 흥선은 어떤 점에서 다른지 궁금하고요. 그 티저에서 보면은 망나니 행세를 하고 다니던 시절도 잠깐 나오는데 그 젊은 시절을 연기한다는 것 외에 지성 배우가 연기하는 흥선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성 씨? 네. 사실 그게 흥선 역을 하기로 해놓고서 그 혼자 고민할 때 굉장히 좀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뭔가의 포인트를 두고 염두에 두고 이 캐릭터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사실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또 더 부담감도 느껴졌고 안동김 씨, 저희 영화에서는 장동김 씨죠. 장동김 씨의 그 세도 정치를 인한 그 조선 후기 혼란스러웠던 조선 후기에 그 권력가와 세도가의 눈을 피해서 파라코 행세를 하면서 목숨을 부지한단 말이죠. 그리고 몰락한 왕족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흥선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에겐 분명히 어떤 리더십이 있었을 텐데, 그거는 요즘 시대에 맞춰서, 또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그 포용력, 그만의 포용력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같이 따를 수 있었고 함께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새로운 어떤 그 서양 어떤 서양의 어떤 그 변화에 맞추진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에게 분명히 장점은 어떤 인간 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췄었고요. 사실 이제 저는 스스로 저한테 주문을 걸었습니다. 내가 이하응이야. 내가 흥선이야. 누구에게 눈치 볼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감독님과 상의를 하면서 자신감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내가 곧 이하응이야. 그 부분이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면서도 촬영 시작 전에 내가 그 이하응이라는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신뢰감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저의 연기는 이제 평가를 받겠지만. 평가라기보다는 이 명당의 흥선대원군 제가 참여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작품을 전체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노력했던 부분들이 잘 담겼었으면 좋겠네요. 네. 좀 말씀을 이렇게 매력적이게 진짜로 저런 길게 했나요? 아니요. 고민이 지성 씨 이런 고민은 연기를 통해서 분명히 증명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워낙 팬이고요. 예. 그러길 바랍니다. 아니. 자, 또 질문 예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는데 예비 관객분들과 오늘 와주신 분들에게 끝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명당이라는 소재를 젊은 분들도 다 공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묘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한 영화니까 한번 같이 추석 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성균 씨. 네, 명당 아주 시원스러운 재밌는 사극임에 확실하고요. 명절에 여러분들과 재미있게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채원 씨. 네. 추석의 명당으로 극장에서 관객분들과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되도록 많은 분들과요. 네. 그리고 그때까지 모든 분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승우 씨. 네. 조선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지금 현 시대에 빗대어 봐도 다를 게 별로 없는 오히려 공감대를 더 많이 형성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장에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씨. 명당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윤식 선생님. 네, 명당은 그 풍수지리라는 그 역학을 소재로 해서 그 자연과 환경에 의한 그 요즘으로 말하면 운명 철학이 담긴 아주 그 조선 시대 그 후반에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 여러 가지가 가미된 재밌는 얘기가 전개되는 아주 흥미 있는 작품이라고 봅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명 씨? 예, 그 추석,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에 개봉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작품은 아마 가족들과 남녀노소, 어른들과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민족의 아주 중요한 정서의 밑바탕에 이 땅이라는 것이 또 가지고 있고, 추석에 영화를 본다는 것은 되게 즐거운 행위이고, 또 취미의 아주 큰 부분인데 그것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큰 행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원근 씨. 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정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여름 감기 안 걸리게 정말 지독하니까 네, 조심하세요. 그리고 우리 명당이 그 많은 것들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자리에 놔주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모셔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명당에서 권력을 잃는 왕의 비참함과 고뇌를 깊이 있게 그려냈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정면을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위쪽. 자, 그리고 저희가 예, 족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들고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헌종 역할입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전의 당 신의 원근.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족자를 역시 헌종 역할이라 아주 예 저쪽으로. 자, 이번에는요 유재명 씨를 모시겠습니다. 지난해 비밀의 숲에 이어서 올해 라이프까지 신뢰를 주는 연기로 사랑받는 배우분이시죠. 이번에 명당에서는 전혀 다른 구용식 캐릭터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적 없는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 구용식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자, 역시 족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명당. 이름에 명성이 있네요. 예. 감초재당 재명. 자,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유재명 씨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탁월한 연기력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분이죠. 문채원 씨 모시겠습니다. 베일에 쌓인 조선 최고의 대박 초선으로 돌아온 문채원 씨입니다. 오늘도 역시 예, 단아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시선 자연스럽게 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죠. 네, 이쪽 왼쪽 그리고 정면 아래쪽. 자, 독자 준비했습니다. 명당의 초선입니다. 시선 역시 자연스럽게 오른쪽부터 그리고 정면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눈빛이 참 아름답죠. 예,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인한 역할로 돌아왔습니다. 김성균 씨 모십니다. 자타공인 믿고 보는 배우죠. 김성균 씨 늘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김성균 씨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김병기의 카리스마에 모두가 주목할 것 같습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자, 이름이 적혀있는 족제 한번 만나볼까요? 명당의 김병기.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뒤흔돈당. 네, 정면 강렬 성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에 맞는 키워드가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출연하는 작품마다 굵직한 연기를 선보여주신 우리의 백윤식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예 의상을 입고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당에서 조선의 왕권을 흔드는 세대가 김좌근 역입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그동안 사극에서 엄청난 존재감과 카리스마를 보여주셨는데요. 족자 만나보시죠. 이번에 명당에서는 또 어떤 연기 내공을 보여주실지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좌근 위풍당당입니다. 기둥 윤식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늘 고민하는 배우 지성씨 모셔보겠습니다. 장르와 역할을 불문하고 탄탄한 연기력으로 맡은 역할을 200% 소화하면서 사랑받는 배우 지성씨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어떻게 또 보면 눈에 개구쟁이 같은 눈빛도 있으면서 천진난만의 눈빛, 거기에 또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까지 가진 배우입니다. 지성씨.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족자 만나보시죠. 네. 흥선 압도한다. 여련 지성입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성씨를 만날 생각에 예, 추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정말 대중성과 흥행력, 연기력을 두루 갖춘 분이죠. 조승우씨 모십니다. 자, 내부자들에 이어서 명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는데요.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자, 명당으로 3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조승우 씨입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천재 직업 박재승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면 아래쪽. 자, 족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상 캐리 한 당 승우 천하입니다.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우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지성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보는 연기력의 두 배우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성 씨와 조승우 씨, 조승우 씨와 지성 씨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왼쪽부터 봐주시죠. 압도적인 캐릭터를 소화해내는 두 분이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오늘 저희가 긴 시간 동안 느꼈습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두 분 손을 한번 맞잡아 볼까요? 멋지게. 네, 좋습니다. 명당으로 맞잡은 손. 네, 자,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균 씨, 문채연 씨, 백윤식 선생님, 유재명 씨, 이원근 씨가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정말 엄청난 캐릭터들의 향연입니다. 네, 이분들을 한 스크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김성균 씨가 좀 더 이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에서 만나볼게요. 더 가까이서 서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네, 자, 우리 이원근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좋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한 분 한 분 정말 극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모두 명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김성균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추석 관객이 모일 터를 알고 싶소. 명당입니다. 자,
정면으로 파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그리고 감독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박희곤 감독님이 네, 조금만 더 가까이서 네, 중앙 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자, 시선 원근 씨 조금만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씨, 네. 자, 이제 정면을 보시고요. 마지막 파이팅을 모두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엔 명당 파이팅!